고주기의 첫 장르물 출연으로 화제를 모았던 빙의는 영이 맑은 불량 형사 강필성과 강한 영적 기운을 가진 영매 홍서정이 사람의 몸에 빙의해 범죄를 저지르는 사악한 영혼을 쫓는 영혼 추적 스릴러로 고준희는 홍서정을 연기한다. 오늘은 빙의의 주인공이자 단발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고준희의 성형전 모습과 무결점 몸매에 대해서 알아보자. 고준희 프로필. 본명 김은주. 생년월일 1985년 8월 31일. 나이 33살. 고향 서울 특별시. 키 173cm, 몸무게 50kg. 학력 한가람 고등학교. 경희대학교 연극영화학 학사. 가족 부모님 일남일녀 중 첫째. 데뷔 2001년 SK 스마트 학생복 모델 선발대회. 소속사 YG 엔터테인먼트. 고준희는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교복을 맞추러 갔다가 권유를 받고 SK 스마트 학생복 모델 선발대회에 참가했는데 우연히 참가한 대회에 무려 금상을 수상하면서 연예계로 데뷔를 하게 된다. 고준희는 여야 뭐하니, 다세포 소녀, 야왕 등의 드라마에 출연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이름을 날리게 된 건 2013년 예능 프로그램인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정진웅과 가상 부부로 출연을 하면서이다. 그 후 고준희는 그녀는 예뻤다, 언터처블에 출연하면서 입지를 더욱더 굳혔다. 고준희는 고등학교 졸업사진을 공개했었는데 단발머리를 한 모습은 지금과 비슷했지만 지금의 분위기와는 많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다. 화장법과 헤어스타일이 지금과는 많이 달라서인지 고준희 성형전 사진이라고 불리는데 성형도 살짝 한 듯도 보이지만 스타일링이 정말 많이 달라진 듯 보인다. 요즘 미용실에 가면 고준희 단발머리로 해주세요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할 정도로 단발머리 하면 고준희인데 긴 머리의 고준희는 약간 어색해 보인다. 안경 쓴 고준희 모습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지금의 모습과 많이 다르지는 않지만 피부관리, 스타일링, 헤어 모든 것이 잘 어우러져 지금의 고준희가 된 게 아닌가 싶다. 고준희는 애슬레저 전문 브랜드인 베럴의 수영복 모델이다. 그만큼 몸매가 좋다는 이야기인데 군살 하나 없는 날씬한 몸매와 여름과 잘 어울리는 시원한 이목구비를 가진 고준희는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해 보인다. 고준희 몸매 관리 비법을 알아보면 식이요법은 따로 하지 않지만 밀가루 음식은 절대 먹지 않고 3끼는 제시간에 챙겨 먹고 과식도 절대 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운동은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유는 힘이 들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럼 고준희 몸매는 타고난 것인가? 하지만 고준희가 평소에 열심히 하는 게 있는데 바로 스트레칭이다. 그리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면 의자에 앉아서 허리를 펴고 바로 앉아 아랫배가 들어갔다 나올 정도로 힘을 강하게 주는 행동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복주를 자극해 뱃살 다이어트와 변비 예방에 좋다고 한다. 아버지가 파일럿이셔서 어렸을 때부터 여러 나라를 가족 여행으로 많이 다녔다고 한다. 고준희는 발 크기가 여자치곤 엄청 큰 편인데 발 사이즈가 265mm이다. 과거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 출연 당시 방송으로 공개되기도 했는데 본인도 발 큰 게 콤플렉스라고 한다. 머리 둘레도 58cm인 대두라고 하는데 그냥 봐서는 절대 모르겠다. 최소한 자신보다는 키가 크고 쌍꺼풀 없는 남자를 이상형으로 꼽았는데 아는 형님에 나와서 강호동같이 몸에 여통이 큰 남자가 이상형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런 남자를 보면 미친다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 방송 내내 강호동만 뚫어지게 쳐다보며 강호동이 무슨 말만 하면 배시시 웃는 모습을 보여줬었다.
2016년 배우 고준희의 열애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남자친구는 명품 시계 수입 및 유통 A사 대표의 아들 K모 씨라고 했다. 당시 주얼리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고준희의 남자친구 K 씨는 명품 시계 수입 및 유통으로 성장한 중견 회사 A사 대표의 아들로 올봄 회사에 입사해 경영 수업을 받고 있고 1988년생으로 1985년생인 고준희보다 3살 연하하고 알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키가 큰 고준희와 역시 큰 키에 훈훈한 외모를 지닌 K씨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또래들처럼 연애를 즐겼다고 했는데 지금은 남자친구에 대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